카메라가 하다 보니까 카메라 꺼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노동은 카메라 꺼져서 다시 틀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찔레입니다. 찔레. 이걸 앞으로 오기가 좀 너무 어려운데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옮겨가지고 딱 갖다가 다 이게 태워야 됩니다. 찔레.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뒤에서 또 옮겼다. 이게 옮겼어? 내가 너희 때문에 또 성한 구석이 하나 됐다. 아, 오케이. 여기 아직도 얽혀 있나? 주머니를 하나 차고 다니던지 해야지, 이거. 그때그때 못 찾으니까, 이거. 일하다가 말고. 자꾸 도구를 찾게 되네. 뭐하는 일이야, 내가 지금. 귀한 시간에. 아이고, 너희들도 대단하다. 생명력이 찬탄을 보낸다, 내가. 너희들 생명력에. 나도 너희들만큼 강하다. 너희들만 생명력이 강한 게 아니야. 가지를 나무 가지를 안 치면 이게 이 가지 사이로 식동구를 엉킨 걸 해결 못 하니까 일단 가지를 쳐야 돼. 나 소리 잘라.
잘라가지고 이거를 뭐를 조금만 조금이라도 좀 평평하게 해놔야 손이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아, 물 좀 마시고. 이걸 난 전혀 모르겠는데. 치워놓고. 이게 케이블청 같은데? 어디서 나온 놈이냐? 이거가 바람에 날려왔구나. 바람에 날려왔어. 당신 할아버지 쓰레기 돌아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
쓰레기는 이거 비닐은 뭐 해야지?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게 튼튼하게 했어. 이게 개간하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닙니다. 개간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30분 뭐 30분 안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원래 너무 어린 애들이라 식구리 너무 애들, 어린 애들은 일하면 덥고 멈추면 춥고 그런 거지 뭐. 시간 잡고 길을 만들고 길도 나고 이제 한꺼번에 다 하긴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리로 다다다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기는 하고 으쌰 그건 아직 싫다네. 그러면 아직 싫으면 빠지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좋습니다. 날은 따뜻하고 딱다 이런 데는 해동은 됐고 응? 흙 냄새 좋고 물소리도 물도 다 계곡물도 해동이 돼버렸고 지금 음력으로 11월 응? 음력으로 12월인데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게 아 이건 살려야겠습니다. 이거는 붓꽃이라서 붓꽃은 보라색하고 노란색 꽃이 피는 붓꽃이 있는데요. 아 총포 그거 내가 옛날 단오 때 총포물 끓여가지고 머리에 하는 머리 윤이 난다 그랬고 이건 야생으로 나는 거라서 살려야 되거든요. 생겼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다리가 하나 생기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기 제거했으니까 요 밑으로 해갖고 조금 다 넣어볼만 할 것 같아요.
아이고요. 아이고,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아, 덥다. 하루에 오전에 할 일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식동기를 어디로 낼까 지금 그의 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길이 뭐 이제 물 떠다 먹고 하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포행하면서 조용히 물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명상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요즘은 올라오는 생각도 없습니다. 아, 올라오는 게 하나 생각이 하나 있긴 있다 요즘. 아,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없으니까 아, 왜 구독자가 이렇게 없어요? 이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요즘은 크게 일어나더라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뭐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땅 다지기 하는 거예요.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진짜 한 명에서 10명 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 명에서 10명 가기가 지금 6개월 됐나? 90명에서 93명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다지게 해요.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빠져나가고,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빠져나가고. 내가 구독자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딱 잡을 수만 있다면 딱 잡고 싶은데, 아이, 까시고 왜 이렇게 치네. 그걸 못 잡습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저기, 바지를, 저기, 한 2년 입은 바지가 허리끈도 다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막 버립니다. 버리고 저번에 그 우리 집에 좀 계셨던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들 준다고 옷을 사놓고는 아이고 막 그 아들 뭐 나보고 내보고 일복으로 쓰시오 그러더라고. 아이고 얘 그래 받아놨다가 일복 하나만 자꾸 쓰고서 하나만 쓰면 되지 뭘 자꾸 이것저것 입냐 싶어서 그랬는데 그 옷이 기어이 그냥 목숨이 다 했습니다. 그 바지가 줄 딱 간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오늘 체인징 했을 때 확실히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근데 이것도요 난 남자 옷이 나한테 맞더라고.
남자 옷이. 여자 옷은 아무리 입어도 안 맞아. 이거 볼까 한번? 이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좀 나름대로 저도 알거든요. 상표를. 이거 뭐야? 어디 거야? 어, 어디야? 어디?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어쨌든 재질은 좋아요. 재질은. 허리, 그러면서 허리까지 풀고 그러면 되는가? 챙겨 넣어야지. 그럼 색깔도 괜찮고, 또, 제 수준에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천천히 또 다시 읽어놓고, 또 심한 구간에 들어가서 한 번씩 또 올려드리고. 집가에서 입 벌리라 하면 이렇게 벌리면서 아 저는 입이 작아요 그냥 먹을 때는 막 하나 더 하면